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죠,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, 양사시 공식 유튜브입니다. 저는 오늘 꼬미와 함께 한산 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요. 한계가 보시죠. 꼬미 가자. 따라라라따. 꼬미 가. 짠. 산책 시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동면에 한 택지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꼬미한테 옆에 식수대 있어서 물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물 마시자. 물. 물이 안 나오는데? 어? 아, 요거 제가 해당 과에 문의해가지고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입안할 때 같아요. 아이고, 예쁘다. 아, 근데 똥이 왜 만나? 아. 어디요? 난 왜 안 보이지? 저기. 일로와, 저거 똥 아이가? 저 사람 똥 아니에요? 우와, 잠깐만. 잠시, 저거 사람 똥 같은데? 이야, 이거는. 이건 좀 심한데? 우와, 똥 밭인데, 밭. 와, 근데 안에, 이거 똥이, 여기. 아니, 곧잘 것 같은데. 홈이야, 싸자. 이거 화장실 갔다 오면. 제가요. 아니 왜 촬영하시는 분이 똥을 싸? 짬뽕지 어디죠? 너무 똥밭이라 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저 이렇게 똥 많은데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반려인들이 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.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. 정말로. 차. 아, 저희 꼬미가 일단 시원하게 변을 보고. 애견인들은. 네, 이렇게 애견인들은 어우 냄새야. 따끈따끈합니다. 제가 여분으로 들고 온 게 쉿! 그 목줄이 꼭 필요해 이렇게. 네, 그쵸. 이렇게 제가 바로 제어할 수 있도록. 뭐 한다고? 목줄을 내야 됩니다. 네? 농가 오셨어요? 이게 농가했어요. 아, 쌌어. 아까 그 사람 똥 보셨습니까? 우와. 와, 형이 진짜 소름 돋는다, 진짜. 똥 잘 찼네. 요 앞에. 안 치우니까 보이네. 안 보일 똥도 아니고, 뭐, 세 그릇 그러면 똥이 있노. 쌀 것 같다, 직전에. 진짜 세 그릇 긋고, 네. 똥을 죽는다, 내가. 이거 촉촉해. 씨. 그거 얼마 안 됐다.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, 진짜. 직장 내 괴롭힘이 몇 번이라고? 샵 135. 누가 이길까? 이번에는, 꼬미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왔는데요. 법이 개정되면서 내장칩이든 외장칩이든 칩으로 이제 변경을 하여야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인식 그 등록은 해놨었는데 네. 이번에 칩으로. 우와, 거의 모나미 10만 한데. 어떡해. 막상 맞으니까 조용하네. 그래서 이렇게 아기 등 쪽으로 리딩을 했을 때 아기 번호가 이렇게. 사이트에 품종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접수까지 다 마쳤으니까 가시죠. 꼬미랑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또 맹견 소유주들은 책임보험 가입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맹견들은 꼭 입마개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. 목줄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? 동물학대 처벌도 더욱더 강화가 되었는데요.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생명을 학대를 하고 방치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동물 유기는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. 사실 제 가족이거든요. 어떻게 유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.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. 지금은 천만 반려견 시대입니다. 반려인들 모두가 패티켓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비반려인들, 반려인들 모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이상 여기까지 양상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 냄새 먹고 손. 예, 눈 반대선. 반대선. 오. 뿌이. 오. 코. 아니 코. 코는 안 해? 코. 코. 잠깐만요.